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한국 동전 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가면서 영상 한번 올려드리려고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롤 자체는 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이제 보셔서 뭐 저거 한데 앞으로 이제 롤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새 롤 자체를 구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은행 자체에서 한국은행 자체에서 2022년 3월 2일부로 은행에서 이제 늘 교환을 해줬는데 동전은 이제 롤을 교환해 줬고 지폐도 이제 신권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3월 2일부로서는 이제 그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교환 자체를 안 해줍니다. 사용제, 동전도, 롤 자체를 교환해 줬는데, 동전 사용제, 쓰던 사용제를 교환해 주고, 신권 지폐도 신권을 교환해 줬는데, 사용제 지폐만 이제 교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새 롤을, 구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저도 2020년, 21년, 22년, 23년도 이제 발행이 됐는데, 그래서 롤 자체를 좀 구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농협에서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롤 자체가 이게 있는데, 교환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교환을 안 해주고, 농협 거래, 이제 그 돈 거래를 하다 보면은, 거스름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롤, 새 롤을 해체를 해서 이제, 거슬러 주기 전에는 롤 자체를 교환을 안 해줍니다. 대형마트에도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롤, 새 롤이 이제 배포되는데, 나름대로 그 한 롤 자체를 좀 구해보려고 대형마트 가서 물어봤더니 이것이 이제 2,500원 되겠습니다. 2,500원. 금액으로는 525, 2,500원인데 거슬 돈이 이제 2,500원을 거슬러 받을 돈이 있는데 1,000원짜리 말고 지폐 말고 동전으로 2,500원짜리 롤 자체가 있으면은 롤 자체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렇게는 안 되고 마트의 그 방침이 새 롤 자체를 이제 안 바꿔주고 해체해서 낱개로 이제 거슬름돈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 살 적에 우리가 계산대에 서서 계산하다 보면은 동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새 롤을 해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제 거슬러 줍니다. 그래서 그냥은 거슬러 주질 않는데요. 아이고, 왜 그렇게 한 좀 롤 자체를 필요해서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좀 거슬러 달라고 하니까 방침이 그래서 이제 안 걸로 안 된다 그래서 낱개로는 이제 뭐 몇 개, 20년, 21년, 22, 23년도 낱개로는 이제 몇 대씩 거슬러 왔는데, 롤 자체는 이제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 그렇고, 구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각 금융기관
특히 이제 농협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서도 롤 자체를 교환 안 해주고 거슬러 돈도 이제 해체해서 이제 거슬러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시기성이 있겠죠. 이제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은 50원, 2,500원에 롤 자체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다 보면은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지금도 롤 자체가 요게 이제 하나 구입을 한다고 하려면은 16년도 50원 롤 하나가 이게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9,500원에 구입 가격이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 17년도산은 8,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8,500원. 예, 요것은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해체해서, 예, 롤에서 해체해서 이제 보여드리니까 이제 이건 미사용이 되겠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물건 모양으로 스크래치가 없고 이렇게 곱지 않습니다. 이사용이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중간에서 해체한 건데 17년도 1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구입한다면은 저 모양을 이렇게 서울 화폐상에서 미사용을 그냥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체해서 하나씩 꺼내주진 않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무대기로 갖고 있다가 이것이 미사용이다 하면은 미사용인 줄 알고 그냥 구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전 6개종 자체가 좀 깨끗해 보이는 것은 해외 증정용 그 민트 세트는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보질 못했고 일반 민트 세트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몇개 되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그 6개종 동전은 일반 동전 여러분이 이게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일반 동전보다는 조금 깨끗해 보입니다. 네, 조금 이제 깨끗해 보이는데 일반 동전은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뭐 얄갑고 이렇게 뭐 아주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사용이라 그러지 이걸 뭐 사용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이제 롤 자체를 해체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서너 번 되는데 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는 걸 과만을 하셔서 이제 보시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는 것은, 영상 올려드리는 것은 미사용을 떠나서 앞으로, 현재나 앞으로는 여러분의 저는 이제 그롤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전혀 개인적으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이나 마트에 가도 전혀 구할 수가 없고, 롤 자체를 해체해서 낱개 하나하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은, 롤 자체는 안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 올려드려 봅니다. 9,700만 개 발행이 됐고, 롤 자체는 8,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롤 하나 구입한다면, 구입 가격이 8,500원에 나와 있네요. 요 2016년도 4,200만 개 발행이 됐는데, 예, 요것은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9,500원에.
성질 롤에 대한 그 중요성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귀해지겠지. 자체를 구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롤 자체를 이제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월이 앞으로 10년 이상 뭐 흐르다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많이 붙겠죠. 이거. 지금도 이게, 이것이 2016년도 50원 롤 자체가 9,5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 가격이. 그럼 앞으로 10년 후를 계산한다면은, 9,500원에서 엄청 뛰어서 2, 3만 원, 4, 5만 원 가겠죠.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먼 훗날을 보면은, 옛날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우리네가 사용했던 사용제를 50배씩 이렇게 말아가지고 롤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뭐 제1은행, 제1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뭐 이렇게 농협 이렇게 해서 이제 50개 롤 자체를 말아서 교환을 했는데 그것은 오리지널 한국은행이 것이 아니고 그 금융기관 이름만 넣어서 50개씩 말았는데 보면은 이제 사용제를 이렇게 말아서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치웠는데 그렇지만 이 오리지널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배포한 롤 자체는 구입을 구하기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구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다면은 서울 화폐상들이 한 100군데도 더 되다 보니까 구입이야 되지요, 구입이. 내가 그것은 이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줘요. 이 500원짜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9,700만 개 발행에 8,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8,500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같은 가격에 2,500원짜리 525, 2,500원짜리 롤 50원 롤을 교환이 불가능하다. 할수 없다. 안 해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돈을 뭐더 주고야 뭐 서울 화폐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구하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교환을 할수 없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돌이었나? 그래서 뭐이 50원짜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일반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미사용 동전. 자, 보여드릴게요. 미사용이 이렇습니다. 미사용이. 저는 처음에 취미로 이걸 수집을 처음에 할 적에는 미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직접 제가 저 롤을 해체해서 이렇게 미사용을 보여드리지만은 화폐상들이 미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낱개로 구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낱개로 동전이 해체해서 이렇게 팔지 않고 그냥 무대기로 있어서 이렇게 이제 미사용으로 파는데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여기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낱개로 구입을 하려고 서울 화폐상에 들려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형편이 없는데 미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쩌다 가끔씩 미사용을 올리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해체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중간에 빼서. 여기서 스크래치 얘기 났는데 아주 별 얘기가 많아요. 무슨 얘기, 스크래치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미사용이니, 뭐, 뇌를 들였니,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의심이 나고 그러면은 보시지 말라고, 제 영상을 보시지 말고. 기껏 보시기 전에 사람이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자체, 요것이 이제 9,500원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걸, 롤 자체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은 서울 화폐상들이 이거 많습니다. 지금 한 100군데도 사야 되지요. 근데, 화폐상들이 내놓는 그 가격이 균등치 않습니다. 균등치 않고 이제 가격이 4, 5천원에서 뭐 만원 차이도까지도 나는데. 그렇습니다. 미사용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귀한 동전에서 올려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그걸 믿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냥. 근데 그 뭐, 스크래치가 났니, 뭐, 물을 들였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보세요. 미사용이래는. 그러나 이제 단지 그 해외 정종용에 들어가는 육개종 미사용은 확실히 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해외 정종용이라고 하는 미사용은, 아니, 민트 세트는 보진 못했습니다. 보진 못했는데. 일반 민트 세트는 이제 제가 몇개 갖고 있는데, 일반 민트 세트에 들어가는 동전은 조금 깨끗합니다. 이거보다. 보기가 좀 스크래치가 덜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거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 사계정이 되겠습니다. 사계정.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롤 자체를 교환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 세월이 흘러서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이제 나름대로 붙어서 그때는 가격이 좀 높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작년 22년 3월 이전만 해도 얼마든지 동전 교환이, 롤 교환이 얼마든지 됐고, 그러나 이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500원짜리는 4개 이상 안 되고, 이제 규제를 하다가, 결국은 3월 2일부로 전면 교환이 안 되고 사용제로만 이제 교환이 해줍니다. 지폐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전이 앞으로 롤을 세월이 가다 보면은 좀 시기성이 있어서 좀 부가가치세가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게 요걸 단점을 하나 말씀드려보면은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 때문에. 이게 상당합니다. 이게 동전으로만 돈 100만 원, 많지도 않습니다. 돈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박스에다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500원짜리, 500원짜리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무거워서, 그게 단점입니다. 이 뭐, 종이 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